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자, 오늘도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는, 자, 테슬라 헛발질, 뭐,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메시지 남겼었는데, 이틀 동안 약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최근에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안 오른 기업이 있다? 그런 기업들 한번 같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망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코스피 294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포인트에서 하락을 하면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의 상당 부분이 위축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드러났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2940포인트 한 번만에 이탈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이 구간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조정과 상승이 번갈아 대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미국의 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스닥은 물론 하락폭이 컸지만 이것은 테슬라에 대한 영향이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테슬라가 12%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조정 양상, 0.1%, 0.5%대 그런 일부 하락만이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자, 현재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부동산 악재, 헝다 관련된 이슈가 잠재적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중국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로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은행에 대한 대출권까지 영향을 주면서 글로벌 은행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좋은 시장에 대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일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개별주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저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변수가 될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붕괴,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메시지였는데, 본인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식을 10% 매도해도 되느냐, 매도할까요, 말까요?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얘기였어요. 사실 이제 이런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힘들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 사실 뭐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이제 고문관, 관심병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정도로 사실 뭐 조금은 동떨어진 특유의 개성을 좀 뽐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혹독한 움직임, 뭐 지금 피해를 좀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5%가 이 트위터를 올리고 난 다음에 5%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 하락을 했으니까 도합 약 17% 정도 하락을 하고, 뭐 시가총액 따진다면 지금 현재 60주 정도 타격을 받았다. 단기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뭐 지금 이 트위터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큰 부분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 이 뉴스를 통해서 감춰져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뉴스인데, 이 머스크가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테슬라에 대한 주요 주주들이 1281억 원, 8500만 원치에 대한 지분을 매도했다는 뉴스가 먼저 있었었어요. 그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머스크가 이런 말을 꺼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었는데, 자, 문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주들이라는 거죠.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 LG화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G화학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은 2017년부터 성장을 해왔던 시기였거든요. 그럼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기업들도, 자,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8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 80만 원대까지 약 1000%가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결국 지금 2017년도에
2017년도에 박수권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해내면서 우리나라에 그 테슬라가 진입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상당히 큰, 이것도 약 10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났죠.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1000%씩 오르고 나면 조종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런 조종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셀업체들과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주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셀업체들은 주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자리가 올라왔다. 우리가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SDI 같은 기업들이 매수에 대한 부담감을 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 안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LG화학 같은 기업들을 보면 지금 중국 법인, 폴란드 법인, 한국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GM 리콜 사태가 있었고, 폴란드에서는 제규어에 대한 화재 얘기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CATL이라든지 또는 BYD가 지금 상당한 투자를 이루어내면서 10조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캐파를 증설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티가 나진 않을 것이다. 대신 점점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드러날 수 있고, 점유율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셀업체들에 대한 부진한 움직임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2차전지 소재 섹터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소재 섹터는 결국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해서 자체 배터리 공장을 만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자체 배터리 공장을 만들더라도 소재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발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국 기업들이, 한국 소재 기업들이 지금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별적으로 지금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신기술을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국제표준을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가는 회사들,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사실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LFP는 주행거리에 대한 일부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부분은 느끼기 힘들고, 획기적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업그레이드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획기적인 개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빠르게 신기술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대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2차전지 완성품 업체들이 물론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일부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적인 매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꼭 저가를 어떤 가격대가 오면 사야 되는지 나중에 꼭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를 믿고 지금 2차전지 셀업체들, 제가 셀업체들은 빠진다 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 말대로 빠져왔어요. 제가 소재업체들은 11월 달에 실적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고 했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지금 이루어 왔거든요. 저를 믿고 좀 더 한번 2차전지 관련주들은 매수는 기다려보자. 그리고 셀업체들은 좀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장, 지금 현재 컨텐츠 관련해서,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쉽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열리면서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엔터 관련주들이 가장 큰 수익원이 바로 이 콘서트 매출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트르담들 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17일 날 지금 다시 한번 더 공연을 진행을 하고, 뭐 라이온 킹이라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그 노래 상당히 좋던데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애플 TV도 국내에 이제 11월 4일날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미디어 컨텐츠나 엔터 관련, 뭐, 지금 NFT에 대한 바람을 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점유율도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도 이런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쉽게 꺼지진 않을 거고요. 거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 신고가 가고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더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현재는 랠리를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가상현실, 가상세계, 가상화폐,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곳에 대한 부분에서 갈망을 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현실 세계가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뭔가를 좀 즐길 수 있는 락에 관한 것들, 그런 업종들에 대한 상승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에서 오로라하고 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 관련주 안에서도 추가적인 이슈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하는데, 오로라는 우선 이제 디즈니 플러스 TV가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바로 IP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디즈니고요. 그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도 공격적인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로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UIP가 좀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 뉴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자회사가 2021년도 4월 달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앤 유가 투자를 받으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개가 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자,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슈가 됐던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폭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화학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또 페인트 가게에 대한 가격 인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 페인트 같은 기업들도 주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편입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일 YG 플러스라든지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 달성하는 부분이었는데, 내일도 또 내일장 관심 종목군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간 1위를 또 차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10월 달에 하루도 빠짐없이 종목군들이 운 좋게도 다 올랐습니다. 오로라를 이때도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인데요. 또다시 이 1,500원에 대한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